네, 한국버스공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간별사 주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수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7일 네, 오후 3시 23분 장마감 7분 전이네요. 네, 현재 한국버스공사의 예상 주가 흐름과 그리고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는지 감별사 이름에 걸맞게 감별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래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시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라고도 댓글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3일 내내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6% 정도 내려간 모습이네요. 드디어 제가 말한 구간까지 내려왔는데요. 하락 조정에서 급하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노려볼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짧게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아, 말씀드린 대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구간이라고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시면 지지 구간에서의 바닥이 형성될 때까지는 아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53,100원 그러니까 예전에 전 고점이 이두 부근에서 저항을 보였는데 이 구간에서 1차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시드에 맞게 조절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지지 구간도 깨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이 많은 44,300원 구간에서 2차로 이때는 비중을 좀더 실어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이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갖고 계신 예수금을 전부 몰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 나눠서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이 깨졌을 때 그때에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비중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나 바빠서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상단 위에 번호 010-4674-967 하나로 간단하게 가스, 네, 가스라고만 보내주시면 영상 도중에 나오는 이 대응책과 대응 자료와 영상 끝에 나오는 저희 연구소 추천주 및 히든 자료까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스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한국가스공사 우리 조주 여러분,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 공포감에 물량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일 텐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어떻게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급하게 상승해 주었고 전 고점인 옛날에 6년 전과 10년 전이 구간, 이 64,500원 구간에서 물리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본전 매도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64,500원의 신규 매수자도 지금 이런 하락 조정에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매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6년 전, 10년 전, 십몇 년전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이 반토막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가 이제야 6년, 10년 만에 겨우 올라와서 더 오르나 하는 기대감에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급하게 팔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몇 년씩 버티던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구간에 마치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런 뉘앙스만 풍겨도 공포심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 하락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왔는데 최근에 6년 동안의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아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위기지속 및 횡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매도하게 하고 지치게 해서 매도하게 할 구간입니다. 며칠 내내 잘 가고 있던 게못 가니까 자 이런 실망 매물로 나온 것뿐이고요. 실망 매도마저도 그 누군가가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가스전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네, 아직까지 세력들이 빠져나간 구간은 포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세력이 털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 한국가스공사가 갑자기 무너질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고점인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먹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에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고, 그래도 이 대안고래 섹터가 아직 나올 이슈가 쌓여 있고 재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하신 분들 중 예수금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 받아가시고 대응하셔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저와 같이 이렇게 아래에서 잡으시는 우리 푸근한 주주님들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를 고점에서 수익화를 하셔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다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바닥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대응책을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만 잘 따라오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있고 어지러운 시장이 헷갈리고 자 하락과 조정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해번호 010-4674-967 하나로 자 가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한국가스공사의 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가스공사가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안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겨우 시작이고 실제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전까지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아직 이 기업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지금 당장은 대응하셔야 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잡아드리려고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서 저 우리 모두가 빨간 계좌를 보면서 수익을 낮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득될 것도 없는데요. 그저 저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옛날부터 해왔고 주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파동이 크고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기준이 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문자 가스 자료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무료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화이팅! 네, 화이팅이라고 해주시면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창간한 세력 연구소 100% 성공 비기 책입니다. 저희 연구소 각 전문가들의 수익 노하우와 대응법 등 많은 기법들을 적어놨고요. 이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상 100권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5권만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부담 말고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 번호 위에 있고요. 네, 010-4674-96 하나로 네,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처음이라서 자, 매수 고민이신 분이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목에 크게 물려서 큰 손실을 벗고 계신 분, 아니면 수익 중인데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 종목명, 평단가, 비중, 총시드, 자 번호 010-4674-967 하나로 자 문자 주시면 자 분석 후 포트 구성해서 3당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요. 하루에 오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자 하루 선착순 5명에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파란 계좌 그만 보시고 네, 저와 함께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희 세력주 연구소 TV에서 자, 특별 교육 자료로 실전 매매 기법편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실전 노하우들을 자,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이용하시라고 만들어 봤고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처음으로 목차 네,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1. 투자에 임하는 자세. 2. 기술적 분석 예, 이론과의 3. 지지와 저항 4. 세력 패턴 분석 5.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연구소 시크릿 종목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크릿 히든 종목 넣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투자에 임하는 자세 자, 중요하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절대 맹신은 금물. 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자,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 어떤가요? 반복이요. 자, 지지와 저항은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에 의해 생긴다. 자, 시세는 추세를 가지며 추세는 지속이 된다. 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2번.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멈추시고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지지와 저항. 자, 지지와 저항 중요하죠.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저항 구간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이고요. 자, 여기 중요한, 저항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선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저항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네,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네, 4번. 세력 패턴 분석.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은 차트 공부하는 데 되게 유익합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천천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차트 공부하는 데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5번. 거래량 분석. 네, 저희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죠. 네, 보통의 세력이 진입을 하고 매직 구간을 갖고 차익 실현을 통한 이 조정이 많은 그림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연구소 시크릿 종목입니다. 1차 매집 구간에서 세력 투입금 자금 2천억 이상 매집 기간 5년이 걸렸고요. 여기서 나온 1차 펌핑에서 그 당시 상승률이 약5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2차 매집 구간에서요. 세력 투입 자금이 3천억 이상으로 발견했고요. 이 매집 기간은 약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목표 수익률은 약8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010-4674-9671로 자료 또는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있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자료와 히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변별사 주감이었습니다.